주제 삼성전자 반도체 또 세계 최초 신기술 개발에 미국, 중국, 일본 경쟁 업체들 놀라 발칵 뒤집힌 현재 상황. 일본 도시바 메모리 적자만 2조 원에 허덕이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술만 발표하는 한국에게 일본 수출 규제 사실상 참패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SK하이닉스에게도 좀 자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신기술이죠. 12단 TSV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오늘 또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초격차를 이어가고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메모리 반도체 시황을 추후 신기술들을 대거 접목시켜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기술 중 하나인데요. 특히 최근 일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도시바 메모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미국 마이크론 등도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 우리나라 회사들보다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신기술을 개발했고 발표했다는 점은 사실상 경쟁 업체들에게 있어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R&D에 투자하지 않고 신기술을 개발해내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가 발표한 이 TSV 기술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칩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은 점점 3D, 즉 칩을 쌓아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칩을 쌓아 올리기만 하고 이 칩들을 연결시켜 줄 수가 없다면 쌓는 작업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물론 금을 활용한 와이어 본딩이라는 기술이 있지만 해당 기술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기술이고 앞으로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쌓아 올린 칩을 수직으로 뚫기 시작해서 이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바로 이 기술이 TSV입니다. 즉 칩을 쌓을 때 칩에 구멍을 뚫어서 수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비유를 제가 해드리자면 아파트가 반도체 칩을 한층 한층 쌓아 올렸다고 볼 수 있고 사람을 전자로 비유하자면 요 엘리베이터를 통해 요 전자들이 쉽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 전극을 넣어 칩끼리 바로 연결을 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기술인 거죠. 이렇게 되면 쌓아 올린 칩들 간 신호를 주고받는 시간이 현격하게 짧아지게 되면서 속도는 당연히 굉장히 상승이 되고 또한 소비 전력까지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사실 해당 기술은 공정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기술인데요. 삼성전자의 발표를 좀 빌리자면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의 수마이크로미터 직경만한 전자 이동 통로를 칩 상하단부에 총 6만 개입니다. 총 6만 개를 만들어 오차 없이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고 고비용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사용해 왔는데요. 최근 PUC를 접목한 이 SK하이닉스가 8단 TSV를 적용한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 및 생산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삼성은 이미 싱글 스택을 기반으로 한 8단 TSV 공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글 스택이 더 어려운 기술이고 여기에 삼성은 8단에서 12단으로 가게 되면서 업계 표준인 720마이크로미터의 동일한 패키지 두께에 오히려 용량은 1.5배 증가한 DRAM 칩을 적층해 별도의 시스템이나 디자인의 변경 없이 높은 차세대 고용량 제품을 출시하게 된 거죠. 심지어 삼성이 정말 괴물 같은 기업이라고 전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이라는 표현을 하는 즉시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즉 기술 개발이란 말은 다른 업체들처럼 뭐 중국이나 이런 업체들처럼
웨이퍼 위에 칩 하나, 뭐 두 개 살려서 만들어 봤다, 해 봤다 라는 표현이 아닌 삼성은 양산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기술 개발이란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가 양산전자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번에 발표한 삼성전자의 TSV 기술은 그 의의가 좀 남다릅니다. 최근 들어 5G의 급부상, 그리고 IoT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및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등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칩의 성능은 나날이 그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칩들도 생산해서 그냥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최근 각광받는 자율주행차들은 안전성과 빠른 연산 속도가 필수적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고성능 대역폭이 필요한 거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현재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성능 향상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칩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한계를 한계로 인식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통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왔고, 최근에는 EUV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상상해왔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앞서 삼성이 발표한 TSV 공정처럼 3D 패키징 공정 또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즉 파운드리 시장에서 최강자라고 불리는 TSMC 또한 이런 3D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업계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애플이 이 3D 패키징 기술에 반해 TSMC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칩의 미세화도 중요하지만 3D 패키징 기술 및 TSV 기술 또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잘하는 부분은 더욱 성장시키고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기술 적응력 높은 한국이 서류 작업을 고수하는 일본을 이겼다. 영국 매체 BBC가 지난 20일 보도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승인을 받은 두 나라의 일처리가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빠른 정보 검증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형 네트워크 인프라, 높은 스마트폰 지급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 국민이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10만엔에 대한 신청서를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우편으로 각 세대에 발송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정보와 일치하는 카드 그리고 핀코드가 필요한데 이를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평소에 잘 쓸 일이 없던 핀코드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해 강제로 차단되면 해당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 차단을 해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케이스가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해당 관공서 앞에 수백 명이 수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의 신속한 기술 중심 행정이 일본의 서류 중심적 업무 방식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외에서도 일본의 아날로그식 대응의 실패와 대조하며 극찬하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속에서 최근 옥의 티와 같은 일이 터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하경 경주시장이 일본을 도왔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북 경주시가 일본의 나라시와 교토시에 방호복 1200세트, 방호용 안경 1000개 등 방역 물품을 독단적으로 지원한 것에 관한 이슈로 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주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자매 도시에 상호주의 원칙 차원에서 방역 물품을 보낸 것이다. 지금 일본은 비닐 방역복과 플라스틱 고글이 없어 검사를 제때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명하면서 앞으로도 나머지 우호도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두 예상했다시피 일본 지원하라고 세금 낸 거 아니다 등 거센 비판으로 가득 찼고, 아직도 진행형인데 심지어 지방자치제의 독단적인 지원 금지와 경주시의 감사를 청원합니다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권도 올라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권에 의하면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나라를 선별 검토하여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이번 경주시의 일본 지원은 이 방침에 어긋난 독단적인 결단으로 수출 규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결여, 그리고 독도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을 일으킨 일본에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한 경주시에 대해서 재정감사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 시장은 전쟁 중에도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하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 대외관계 등은 모조리 무시한 채 여전히 자신의 독단적인 결단에 대해 마치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는 듯 해명하기 바쁩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왜 한국 국민들이 노 재팬을 외치며 자발적으로 불매를 실천했는지 생각해봤을까요? 실제로 일본에 방역 물품을 독단적으로 지원한 경주시에 대한 비판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움을 받은 일본의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충격적이죠. 지난 22일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경주시에서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는 소식에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피크를 지나서 진정된 지금?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았다. 지금은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빚을 만들고 싶지 않다. 한국이 곤란하니 통화 수합을 요구하려는 속셈이다. 등 도움을 준 경주시를 비롯해 한국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를 시작으로 쌍방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과 한국에서 나오는 비판도 이해하지만 선의에는 감사를 표해야 한다 등의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죠. 이렇게 도와주고도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경주시는 또다시 예정대로 일본 우호도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할지 의문이 듭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 경주시 문제로 떠들썩할 때 일본은 슬며시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용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5월 말 긴급사태를 예정보다 일찍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규제 역시 점차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내에 감염 확산이 잡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당장은 무리지만 이르면 7월쯤 경제적으로 일본과 연관성이 큰 나라 중에서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데 한국은 당연하다는 듯이 배제한 채 베트남, 대만,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 등을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일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각각 마스크와 의료기기를 서로 지원해주는가 하면 일본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일본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마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를 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